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법조 세계가 참 복잡하다는 사실을 뭐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정관예우라는 거, 이게 참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위 마약 사건에 대해서 손방망이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를 떠나서 재판 과정에서는 뭐 그야말로 형량이 보잘 것 없는, 그래서 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20대이시는 지난 2021년 2월 당시에 16세이던 B 양의 팔에 뭐를 0.05g을 주사했는데, 이는 통상 투약량의 1.7배에 달하는 상당히 그 심대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22년 6개월로 산정하면서도 투약에 강압적이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서 형을 그냥 집행유예 수준으로 감행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문화일보에서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그 기사가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사들이 집행유예 정도를 내릴 수 있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판사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일 건데 이렇게 유야무야와 가까운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인센티브가 작동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손방망이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예, 집행유예를 내는 손방망이 판결에 대해서 김규태 기자가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손방망이 판결이 한 건이 아니고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25건 가운데 22건이 징역 3년 이하고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뿐이고, 정부와 검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엄격함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천명하더라도 판결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뭐 자동적으로 뭡니까, 떠오른 것이, 아, 필사적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정관을 사용했구나. 특히 전통적으로 민사사건에 비해서 형사사건은 전관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 뭐 전관 변호사를 이렇게 쓴다는 건 다르게 하면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사법계 이름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니까, 행사 사건에 뭡니까? 예, 중벌을 이런 내려야 될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풀어주는 것은 정관을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판사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뭡니까, 돈을 받고 형량을 판사들이 낮춰주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바는 없죠. 10대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자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 때문에 엄단 방침을 받았지만, 이런 사범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5건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중 28%,
직권 7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뭔가 하니까 가족들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정관 변호사를 썼구나. 다르게 하면 재판 거래를 한 거죠. 판사님들께서 재판 거래를 해준 겁니다. 썩어 빠진 나라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래하니까. 그게 이런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출신인 판사 출신 나오면은 거액을 받는 고검장 출신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행이 선고된 18건에도 징역 1년 미만 1명, 징역 1년에서 9명, 징역 2, 3년 6명 중형과는 거래가 말았다. 가중처벌된 경우 단 한 건이뿐이다. 대부분 2회 이상 범행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가중처벌 요인 상습성이 인정돼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한국 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법률상 최대 4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선고 기준점이 되는 양형을 대폭 올려야 된다. 정관예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정관 변호사를 써가 이런 변호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은 뿌린 대로 거둘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일 건데 이런 종류의 중벌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봐주는 손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약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약을 저는 행사 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정관 변호사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2019년 12월 2일에 보도된 변호사 정관 예우 경험 73%가 행사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보는 정관 예우를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다. 자기들의 치부기 때문에 과소 추정됐을 거라고요. 설령 정관 예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정관 예우했다고 그렇게 받아 답을 안 할 거라고요. 굉장히 낮은 범위지만 73%가 형사사건에 집중을 한 정관예우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52%, 재판 단계에서 34%, 행사사건의 72.5%, 민사사건은 그래도 좀 작네요. 25.7%. 그런데 이런 더 재미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관예우를 받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 여성 변호사, 40대 이하 변호사, 비정관 출신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했다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답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관으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이러면 딱 잡아뗄 겁니다. 예. 반면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정관 변호사는 6명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단 한 명도 정관 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개판인 겁니다. 재판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솔직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성 변호사, 40대 이하 변호사, 비정관 출신 변호사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 나타났다. 그렇게 이번에 이런 재산 등록한 것도 보면은 정관 출신들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잖아요. 이러다 나라가 그냥 굴러 굴러가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소위 약물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 관행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문제를 심각성을 한번 환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지금 발간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을 누가 발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책을 지금 판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권은 지방선거, 6권은 교육감 선거까지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라를 구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서 이 선거를 살리는 그런 활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가 참정권이 박탈된 그런 조선사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연구소에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화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